너! 당신 미쳤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런 짓 하고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안 살아! 당신이 나 살아! 대학병원 원장으로 세상 종교 다 받고 온갖 혼사 다 부리면서 당신이 나 살아! 혹시 제보자예요? 아유, 제보를 무슨 집에서 하지? 저기, 차 형사님, 이따가 한 시간쯤 뒤에 여기 상가 카페에서 만날까요? 얘기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님 정보 공유하던가. 아니, 무슨 정보야. 무슨, 나 그런 거 없어. 김 기자님, 무슨 일 있어요? 제발 우리 그만할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너무 기대는 말아요. 20년 전인데 일반인 봉사자들에 대한 자료까지 전부 남아있을진 모르겠네요. 제가 드린 자료에 봉사단 합격 수기가 있어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꽤 많더라고요. 읽어보죠. 꼼꼼히. 원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는요. 우리 역시 현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저 그럼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저기 도혜수 씨? 네? 혹시 그 만났다던 공범 말이에요.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이라도 있었어요? 아, 뭘 좀 알면 이가 사람을 찾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얼굴엔 별 특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왼쪽 손톱이 짧았어요. 왼쪽 손톱만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아줌마, 괜히 나대지 마. 그쪽만 나 본 거 아니야. 나도 아줌마 봤어. 빨간색 소형차. 집도 알고 직장도 알아. 당신 어쩔 거야? 진정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명단 당신이 구해주지 않아도 분명 다른 경로를 찾을 거야. 진정하라니까. 도혜수가 장례식장에서 봤다는 남자가 도민석 공범이라는 증거는 없어. 그저 도혜수의 주장일 뿐이야. 현수가 알게 되면 걔가 알고도 가만히 있을까? 우리 희성이를 그냥 둘까? 도현수는 내가 이미 처리했어.
무슨 소리야? 입에서 손 떼. 입에서 손 떼라니까. 그 버릇 고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애를 때려, 왜! 때리지 말라고! 때리지 마! 때려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 그날 내 차에 치인 사람이 왜 하필 도현수였을까? 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그냥 확 처리할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직접 마주해야죠, 제가. 오케이, 좋을 대로 해. 저기, 그 사람 어때 보였어요? 널 기억 못하는 눈치던데? 다행이다. 죽어서도 날 놔주지 않는 거야. 도민석은 자기 아들까지 이용해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도 남아 그 사람은. 난 정말 도민석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까지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어. 나 너무 무서웠어. 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 정말이야. 믿어줘. 아빠. 엄마. 그렇지. 순혁 씨, 이러지 마. 갈게요. 순혁, 우리 가족 아니었어? 난 순혁 씨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안 돼. 이렇게 못 가. 우리 잘 지냈잖아. 순영 씨 이혼할 때 내가 변호사도 대줬잖아.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며.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래?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들 다 미쳤어. 돈 안 보내면 전부 폭로할 거야. 다음 주까지야.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박순영 씨는.